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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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이 원 투 쓰리 패밀리 일단은 양말 먼저 나눠줄 건데 환님 몇이야? 저 85요 85? 제일 작은 사람 누구야? 너 아니야? 너 몇이야? 저 85 275 smells like heaven. Come on, man. Uniform. 민기. 바지도 있나? 바지 있겠죠. 지금 필요해. 사진이 누가 줄래? 민규 누가? 상인 형 몇 번이에요? 서. 누구냐? 룩. 저. I'm barely. 내가 써도 돼. 맞아. 얘 왜 30 아니야? 용준이. Are you 24? Yeah. Oh my god. Hey, at least it's summer. You're not Curry. You're not. 야, 이거 말해 양말 있잖아. 양말이 이게. 오. 야. 괜찮. 아이 쓰레기. 오. 쓰레기도 모으고. 좋다. 아니 누가 왜 30번이야? 커리어 커리. 아 나랑 두 번 똑같네. 오 약간. 코치 30번이 큰데. 크지 않아? 어 커. 아 근데 좀 크게 입어 힙하게. 내 옷 되게 이쁘다. 아 너무 좋은데? 뭐야 나 왜 이렇게 커? 어... 커리가 두 명이에요. 나 딱 맞는데 왜? 너무 귀신데? 이제 바지가 좀 작아 이 근데. 진짜 신나. 너무 착파. 너무 하는 거 맞아? 너무 착파처럼 보이잖아. 아 근데 이런 게 맞아. 농구야 이거 농구. 농구할 땐 딱 커리 농구가 나는 거지. 커리 나인. 잘랐는 거야 아니면 반? 아 원래 반. 내가 누가 방송각을 좀 아는 것 같아. 네? 방송이 뭐?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 방송? 인터뷰? 아, 엔터테이닝. 어 예예. 예. They're calling you entertaining. 그런 거 제일 웃겨요. 아? 어? Oh my god. 괜찮은데요? Jesus, you look like Jesus. 예수님 같아. 농구하는 You're too white. 아니 약간 족밥처럼 나와야지. 아 그냥 천사처럼. 아니 족밥인데 뭐 족밥처럼 나와. 아니 뭐 다세요? 잠깐. 잠깐. 5点. 我们 use 吧. 你们太高了。 没有了，我们矮，跟你差不多。四强哦。对啊。加油。卢，卢，我们这个是。 아? 我们这个是。 잘한대요. 그 대만 엘리트 팀인데 HBL라고 아 HBL 엘리트 리그잖아요. 4강이에요 4강. 아 저기서 뭐 준다. 겁나 잘해요. 쫄? 겁나 쫄랐어요.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프랑스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대학교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농구도 조금 하고 클럽에서. 근데 중요한 거 Salty Society Routine of Practice 조끼 양면 Black and White 이거 입으면 농구장 가면 여자들 다 와우. Salty Society 이게 뭐야? I wish I could go back to Korea and play once more to show what I've learned in France. Thank you. 완전 못 이겨냈어? 못 이겨냈어. 내가 말할게. 홍콩이랑 하는데 지금 대부분 공격들이 보면은 너네가 그냥 5번 잘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치? 5번은 에이스 같잖아.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얘네 공격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하이포스트에 넣어. 24번. 하이포스트에 넣고 그 다음 킥아웃으로 3점 아니면 드라이브인. 그리고 거기서 공격하다가 안 되는 거 풋백 득점이 지금 보면 전부 다야. 뭔 말인지 알아듣니? 그럼 뭐 해야겠어 여기서?
그 일단 하이포스트에 안 들어가게. 그렇지. 아, 안 들어가게 하는 건 어려워. 네. 근데 부담스럽게 잡혀야 돼. 걔가 쉽게 킥업 패스나 쉽게 돌파나 이런 거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킥업 패스 나가잖아. 이따가 들어가면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테지만, 하이포스트 들어와. 그럼 헬프를 가는 척을 해야 돼. 했지 갔다가, 어. 갔다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야. 흉내만 내라고. 그래야지 얘가 머리가 아파진단 말이야. 어차피 환일이가 막을 거 아니야. 이해되지? 너는 우리, 뭐야, 수비수 믿고, 그냥 앞에서 맡아주고, 너 것만 보면 돼. 그냥 나머지 친구들, 이 윗사이드 있지? 사이드에서 헬프사이드 가는 척 하고, 다시 킥아웃 나가주면 돼.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8번 A 쓴 거는, 그냥 일단 막아야지 뭐 어떡해. 막고 뭐, 내가 봤을 때 왼쪽, 오른쪽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하는 것 같거든? 그 터프샷도 잘 넣고.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득점 많이 나오는 게 풋백 득점이야. 그럼 이건 뭐야? 뭐에서 되는 거야? 박스아웃이지. 그치. 우리 저번에 3위 중이랑 할 때 제일 문제가 리바운드하고 루즈볼 못 잡아서 그때도 똑같이 많이 나왔잖아. 그거 많이 신경 쓰면 돼. 그리고 TOP는 일단 좀 더 보고, 어차피 당장 다음 경기 먼저 생각하는 게 맞으니까 그거 먼저 생각해보자. 너네도 보면서 그냥 8번 잘해, 뭐 몇 번 잘해 이러지 말고 얘네가 어떤 공격하는지 수비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 24번 잘한다. 진짜 약간 요키치같이 하잖아. 8랑 24번. 9번도 잘해. 나 근데 입사만 지금 어제 본 거 같은데. 볼게. 얘네 위에서 저도 계속 보고 왔는데 홍콩 애들이 대부분이 그냥 다 24번 하이포스트에 넣어주고 킥아웃 한 다음에 거기서 그냥 웬만해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리바운드가 되게 좋아서 그냥 주워먹는 느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봤는데 애들한테 잠깐 이야기를 해줘. 3일 정도는 사실 박스아웃 안 되고 있잖아. 아웃 때도 마찬가지. 리바운드가 안 돼. 작아서, 우리가 작아서 안 되는 게 아니야. 놓쳐. 거기에 대한 그게 없더라고. 개념이. 민혁아. 형. 그 기록지 좀 받으실 수 있어요? 방금 거요? 그냥. 방금 거. 아, 방금 거요? 방금 거. 마감하고 있어가지고 마감 다 되면은 제가 사진 찍어서 카톡 네. 올릴게요. 경기 져가지고 방금 쳤어요? 어땠어요? 외국 팀이랑 처음 하니까 외국 팀이랑 키도 크고 또 좋아가지고 아직 안 끝났죠? 그래도 네, 내일 거든 걸로 내일은 이기겠습니다. 애들이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 네. 저만 자신 없는 거죠? 애들은 자신감 티내면 안 돼. 티내면 안 돼. 아, 이게 역시 자신감이라는 게 연습량에서 오는 것 같은데 연습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자신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 아, 실력이 높다기보다 일단 신체 조건이 좋은 것 같아요. 큰 애가 거의 2m짜리가 하나 있던데. 아니, 그거면 될 것 같아. 쏘리 레전드야. 아니 오늘 선발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서 동준이 상윤이 하진이 루 모델 양반 한일이. 홍콩팀이 좀 특징이 뭐죠? 홍콩팀이 키가 커요. 형 저한테 딱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키가 크고 8번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많이 기록지를 보니까 많이 넣더라고요. 그리고 24번이 가운데서 좀 뭔가 우직해요. 조화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존 쓰는데 가운데 이제 큰 애가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저희는 외곽을 공략하겠습니다. 안 들어가면 지는 겁니다.
저희는 사실 홍콩을 좀 노리고 왔잖아요. 네. 좀 그래서 좀 큰 그래서 좀 큰 탑을 노렸었습니다. 네. 다시 작전을 약간 변경해서 작전을 좀 변경해서 탑을 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얘네가 투쓰리를 많이 쓰거든. 그래서 존을 그러니까 깨는 기본적인 틀을 얘기해 줄게. 여기 가운데 애가 커. 봤지? 큰 애가 하나 있어. 이렇게 있으면은 뭐 효민이나 루 포인트 가드.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 하이 들어가는 얘가. 그리고 2번, 3번, 뭐 4번, 4번, 5번, 뭐 2번, 3번 뭐 상관없어. 이렇게 있잖아. 있으면은 얘를 붙여. 1번이 얘를 붙여가지고 여기를 줄 때 얘가 나오게 해야 돼. 얘가 여길 나오게 체크를 하게. 얘 잡는 애도 공격적으로 잡아야 얘가 나오겠지. 여기 얘가 나온 순간 얘가 여기 5번이 여기 들어가면은 이건 깨진 거야. 무조건 깨진 거야. 여기 볼이 들어가잖아. 여기가 노마크. 4번이 여기가 노마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1번이 얘한테 얘를 붙여. 얘를 붙여. 거는... 얘를 데리고 얘가 너를 막을 수 있게 여기로 드리블을 치고 오는 거야. 누구야? 누구지? 루랑 효민이 이렇게 둘. 이렇게 치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맞게끔 만든 다음에 여기를 빠르게 줘야 얘가 다시 못 오고 얘가 나온단 말이야. 그때 가운데 들어가면은 깨지는 거야. 이건 무조건 깨지는 거야. 5번이. 그러니까 반대. 선일이. 5번. 너가. 잠깐. 4번. 하진이 형이 4번 할 거야. 4번. 하진이랑. 그게 나을지. 하진이 형 골밑 메이드로. 아니 선일이가. 근데 하진이 형이 패스 더 잘 뿌리잖아. 환일이랑 하진이랑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올라오는 거야 무조건. 반대쪽에서. 뭐 이쪽으로 했으면 얘가 올라오는 거지. 그치? 이해됐지? 여기서 무조건 잡아줘야 돼. 얘는 무조건 주는 거고 얘는 무조건 잡아줘야 돼. 그리고 우리는 밀어야 돼. 얘네 한 경기 했고 얘네 커가지고 세트 오펜스보다 그냥 미는 게 나아. 좀 쓰기 전에 밀어가지고 다 이렇게 치고 들어가가지고 빼줘가지고 3점슛 많이 쏴. 속공 때 넘어가자마자 쏴도 상관없어. 괜찮아. 슛 자신 있게 쏴. 막 빵빵 쏴 그냥.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리바운드 뺏기면 안 돼. 네. 얘네가 공격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 근데 얘네가 다 넣는 게 세컨 찬스로 다 넣거든. 그러니까 리바운드만 신경 쓰면은 괜찮을 것 같아. 리바운드 하고 뛰어도 충분히 속공 나갈 수 있으니까. 네. 자신 있게 하고. 뭐라 그랬어? 자신감이 50%는 차지한다. 네. 상윤아 괜찮아? 괜찮지? 그리고 누가 볼 잡으면은 그 판단에 볼 잡으면은 얘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애잖아? 다 뛰어 그냥. 그리고 뭐 모델이 잡았어. 아직도 환일이가 볼 잡았어. 그러면은 한 명이 가가지고 잡아주고 뛰고 자신 있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Let's go, let's go. 하이에 누가 들어가요? 하이에 하진이나 한일이나. 골키핑 잘되는 애가 하진이 형이 나을 것 같아. 그러면은 봐봐. 그러면은 포인트 가드가 봐봐. 이게 4번, 이렇게 5번 이렇게 있잖아. 포인트 가드가 얘가 하진이야. 그러면은 하진이가 가운데 오게 하고 싶으면 여기로 공격을 시작하면은 하진이가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포인트 가드가 하면 되는 거야. 하진이가 여기서 있어. 그러면 이쪽으로 시작하면 하진이가 올라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넘어가자마자 이거를 맨날 세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 근데 뭐 이렇게 얘네가 골을 넣었어. 천천히 넘어가는 상황에선 이렇게 세팅을 하고 해. 근데 막 치고 넘어온 상태야. 근데 내가 여기 있고 뭐 여기 있는데 시간 다 보내지 마. 그렇게 그냥 바로 깨 그냥. 오케이? 네. 그리고 이거 말씀해 주신 거를 하고 싶으면은 너네들이 공격성을 좀 보여줘야 돼. 네. 그래야지 얘네들이 알아서 헬프를 가면서 존이 깨지잖아. 그냥 무조건 패스할 생각 하지 말고. 하진이 가운데서 잡으면 가운데 만약에 이쪽에서 올라와서 잡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얘가 여기 있는 애가 이걸 개투를 할 거거든. 무조건 슛 버터 봐야 돼. 슛 쏘다가 얘 나오면은 골밑 쳐도 충분하니까. 야 근데 얘들아 그 감독님이 공격만 말씀하셨는데 수비할 때 우리 공격 백날 잘해도 수비 안 하면 게임 망가져 그냥. 그러니까 수비할 때 박스 아웃 파울 놔도 괜찮으니까. 환일이랑 누가 하진이? 하진이 어디 있어? 아직 안 들어. 나머지 카드들까지 박스 아웃 다 해줘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올라가서 잡아서. 그러니까 디펜스 리바운드 다 들어가요? 아니 다 자기 거 먼저 막고 볼 떨어지는 거 보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그래야지 말씀하신 속공이 나와. 나왔어? 네. 환일이도 만약에 제가 24번이 하이 포스트를 잡아. 야, 호민아, 네? 너가 뒤에 있을 거 아니야. 볼 넣어줘봐. 내가 24번이야. 줘봐, 그냥. 이러면 진 거야, 그냥. 이미 먹었다고 생각해. 어떻게 해야 돼? 이미 여기서부터. 그렇지. 이렇게요? 가딩해줘야지. 어렵게 해줘야지. 근데 이것도 어려울 거야. 그러면 얘가 못 돌게 해줘야 돼. 더 타이트하게 해봐. 더 타이트하게. 그렇지. 이건 파울이잖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붙으라고. 너가 잡아봐. 좀 봐봐, 루야 이렇게 좀 이렇게 쓰잖아. 여기 서 있어봐. 좀 이렇게 섰다고 내가 가운데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줘야 하냐면은 이렇게 오면 얘가 널 나오려고 할 거야. 나와봐. 이렇게 줘야 돼. 이 타이밍에 줘야 돼. 바운드. 나올 때. 약간 이게 나오면은 나올 때 줘야 얘가 역동작 걸려가지고 이게 빨리 못 간단 말이야. 역동작 알아? 네. 긴장 안 했지? 야, 이 파이팅 뭔지 기억하냐? 파이팅! 근데 거기 아웃사이드. 야, 긴장한 사람 없지? 저요? 긴장 안 했지? 24번의 임무를 다 끝나고 왔어. 이러니까 패스가 안 도는 거야. 거의 오늘 너의 임무는 뭐야? 수비하고. 수비 누구 해야 돼? 8번. 8번을 볼로 부착해야 돼. 동준이가 먼저 할 거야. 보고 좀 시원치 않으면 바로 바꿔가지고 할 거니까 준비. 방금 느낌 바로 약간 빡센 건 느낌이. 아예 못 내려. 아 근데 졌어. 끝났어? 끝난 거야? 바로? 바로. 1초. 3분이면 뭘 해야 돼? 슛 그냥 슛. 레이업 해야 돼. 레이업? 슛 안 쏴도? 원래 3분 동안 레이업 한 번씩 하고 그냥 슛 쏘거든요. 레이업하고 자유투. 레이업 해, 레이업. 자유투에 손 시간 없다. 자유투. 아니야, 레이업. 레이업. 바로 레이업. 야, 드리블 레이업 해라, 드리블 레이업. 드리블 레이업 해, 드리블 레이업. 진지하게 하자, 진지하게. 처음에 들어가서 매치 잘해야 돼, 매치. 네. 그리고 24번이 크잖아. 옆에서 24번이 완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손질해줘야 돼, 손질. 네. 손질. 그리고 매치 진짜 잘 찾아야 돼. 네. 너네 그 저번에 연습 게임 할 때 막 한 30점 정도를 뭘로 준 줄 알아? 매치 못해서 준 거야. 매치부터 빨리 잡아야 돼. 그 만약에 패스트 브레이크면 1대1 딱 상면 파울해도 돼. 파울해도 돼. 파울해도 되고 그냥 스위치 해버려. 6펄만 안 나오게.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공. 야, 수비할 때 박스 아웃 하고 수비할 때. 네. 제일 중요하다. 제일 맞아. 중요해. 리바운드 하고 뛰어. 예, 먹히면 바로 괜찮지? 밀자 뛰자. 오케이. 이게 와서 누구야? 1, 2, 3, 패스. 한이야 상윤이죠. 상윤이한테 쳐. 해! 그렇지! 오케이! 해! 매치 잡아! 상윤아! 같이 보면서 와! 해! 오케이! 해! 좋아, 되겠다! 매치! 나이스! 야, 수비 토킹이야, 수비 토킹! 좋아! 네, 좋아! 더 못 잡게, 동준이!
됐어. 굿데! 나가 나가. 파이트 레프.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그렇지. 어윤 지켜. 오케이 나이스. 라이너 라이너 굿. 이게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야. 헤이 진영이 진영이. 오케이. 좋아 좋아. 자 디펜. 자 수비 강하게. 애들이 실력이 좋은 게 아니야. 다 신체 조건도 네. 속으로 리바운드 잡는 거지. 밖에. 그렇지.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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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 뒤꿈치 떨어져 있었어요. 뒤꿈치 떨어져 있었어. 오케이. 슛이 좋아. 네. 그 아까 깜짝 놀랐어요. 날아가는 거. 잘했어. 아직 좋았어. 없어 없어 없어. 잘했고. 리바 오케이 하나 오케이. 굿샷 굿샷 백콧
15번이요. 루가 바꾸세요 저한테. 루가? 루가 8번이야? 루. 공 못 잡게 하는 게 먼저야? 8번 잘 막아야 돼. 네가 지금 막겠다고 한 거잖아. 볼도 못 잡게. 상윤아 롱리바운드 없어 없어 봐라 핸드 낸다 오케이 같이 봐 자 24번 치고 오잖아 8번 막는 사람 빼놓고 다 뭐 이렇게 뭐 8번 뭐 나머지 한 명 이렇게 서 있지. 그러면은 8번 막는 사람 빼놓고 나머지 다 좁혀. 다 좁혀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멈춰가지고 패스 나가면은 나가가지고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공격 지금처럼 넘어오면서 왜 누구 주려고 그래. 더 붙여가지고 가가지고 만들어 주려고 그래. 미리 주려고 하지 말고. 오케이? 네. 좋아. 나이스 콜! 한일아! 해! 2대2! 2대2! 예, get on! Let's go! 굿. 어때? 내가 얘네 아까 영상 보고 아까 하는 거 보고 쫄았던 게 되게 바보 같지? 되게 아무것도 아니지. 위에서부터 막아줘야 돼. 쟤가 키네. 그치? 8번하고 24번이 키야. 24번 네가 잘 맞고 리바운드 잘 해주면은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가보자. 오케이? 박수 안 하고. Let's go. 가자. 그대로 나가. 그대로. Okay. 힘든 사람 얘기해. 힘든 사람. Let's go. I want to three family. Let's go. 밀어. 오케이. 2대2 그렇지 오케이 점프 왜 뛰네 저기서 야 뭐해 괜찮아 바꿔
방금 그 수비 뭐야? 어? 그렇게 줄 게 아니잖아. 너가 방금 나? 이랬지. 왜 하는지 너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방금 저기서 앞에 있는 애만 막으면 됐어. 그치? 완전 트랜지션이었잖아. 그치? 근데 거기서 네가 점프함으로써 제가 그냥 와이드 오픈 레이업을 했단 말이야. 그걸 생각하라고. 점프를 할 필요가 없었어. 패스 줘도 돼. 다음 수비가 있잖아. 그래서 교체한 거야. 하면 24번이 무조건 도와주잖아. 룬은 다른 데 헬프하지 마. 룬 동준아, 박스 아웃 여기로 들어가. 24번한테 들어가라고, 박스 아웃. 네. 아유, 동준아. 빼. 아. 나가! 자! 아, 체력이 우리가 더 약하네, 씨. 아,
야 동준아 너 24번 박스 하랬더니 왜 리바운드 뛰고 있어? 박스아웃에서 큰 애가 잡혀야지. 제 24번은 점프를 하면 안 돼. 네. 끝까지 박스에 그냥 보고 일로 떨어지게. 네. 24번만 막으면 이기겠다. 그치? 8번 슛 좋고. 8번도 8번 슛 없어 보여. 8번도 이제 못 잡을 슛 안 생겨. 8번도 힘들어서 못 하거든? 너네 힘들어? 아니요. 아니요? 되게 지친 거 같은데 지금? 아닙니다. 괜찮아? 아 가자. 오케이. 와! 좋아, 좋아. 야, 환일이 너무 좋아. 환일이 너무 좋아. 커팅. 좋지. 좋아, 좋아. 2번 준비. 2번. 2번. 준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잘한다, 이제 잘한다. 오케이, 나도 주고, 나도 주고, 상인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다. 왔어. 잡아.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왔다. 백컷, 백컷. 오케이. 야, 환이라 너무 좋다. 팀이야, 팀이 열심히 하지 마. 팀이야, 팀이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팀이 일로 와봐, 팀이 일로 와봐. 네? 너가 막는 게 어때? 별로인 것 같지? 네. 도와줘. 네, 네. 키플레이어 둘이잖아. 24번, 8번. 오케이, 리바! 가지 힘들다. 앞에! 자! 리바! 갑자기 왜 이래? 적극적으로 잡아! 적극적으로 잡아! 에이! 엑스타다, 배치! 앞에서! 나 해! 가자! 가자, 이거 가자! 가자! 레옵 빼, 레옵! 아이! 팀이 한번 바꿔주면 안 돼. 유하고 동준이. 하진이랑 팀이. 드립이 아니. 너무 길어. 네네. 어 그냥 간결하게 네가 슈팅 쏘는 거 가지고 우리 뭐라 안 하잖아. 근데 드립을 치다 다른 찬스 놓치고 저기서도 트래블링. 그때 리바운드 잡았으면 다시 했으면 되잖아. 같이 같이 누구야 같이 나가 같이. 트위시 트위시. 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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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야 루야 루야 루 좋아서 괜찮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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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줘 같이 좋아줘. 어 트래블. 아 트래블 아니다. 리바! 리바!
그래 얘들아 쟤 왼손이야 왼손이다 왼손이네 고! 고! 나가 나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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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줘야지 이제! 4쿼터에 효민이 너 바꿔줘? 지금 효민이 살짝 오실게요 효민이, 민기, 팀이 하진이, 상윤이 들어가 이거 야 얘들아 지쳤어? 안 보이는데? 아 저 겁나 빨리 쳤어 오케이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잘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이거 지면 너무 아쉽 것 같잖아 그치? 근데 우리 지금 신나서 하는 건 좋은데 신나서 급해지면 안 돼 오버하지 마 알겠지? 오버해서 하지 말고 다시 차곡차곡 1쿼터 때 그 집중력을 해야 된다고 예. 이제 마지막 쿼터인데 아쉽잖아 들어가야 돼 지금 들어가 들어 민기 지금 민기 나와 있잖아 민기 코너에 있어 예. 코너에 아니 와 24번이 막는 사람이 코너에 있어 그리고 드라이빙 하면 코너 노마크야 무조건 걔가 무조건 도와주거든?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원 투 쓰리 파이팅 야 이것만 하면 돼 한 쿼터 남았어 상윤아 마지막에 네가 해줘야 돼 야 민기가 가진이 슛발 오케이 상윤아 그렇게 하면서 24번이 막는 사람 보라고. 아가씨 리바! 같이! 오케이! 웃겨! 아, 왜? 나봐! 민기야! 야, 여기 누구야? 상인 도와줘! 나한테 도와줘, 오케이! 상윤아 무조건 헬프야 상윤이 헬프야 나도 괜찮아 리바
하바이지! 하바! 밀어! 밀어! 하지 줘야지! 네! 오케이! 오케이! 가봐! 자! 오케이! 팀이! 팀이! 헬프! 헬프! 팀이 헬프! 팀이 헬프! 바꿔, 바꿔, 민기랑 바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끝내자, 끝내자.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자, 봐봐. 저기 45번 막는 사람이 무조건 헬퍼야. 야, 멘탈 깨야 돼. 그냥 버려야 돼. 버리고 가야 돼. 그리고 쟤네 지금, 쟤네 힘들어. 힘들어서 못 뛰어. 밀어. 밀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은 치고 나오는 거야. 집중하자. 오케이? 네. 4분, 4분, 남았어. 4분 남았어. 4분. 4분 남았어. 지금 이기고 있다고. 멈추지 마. 네. 너네 지금 잘하던 거 해. 그냥 밀어. 밀다가 안 되면 돌아 나오면 되는 거야. 아니 남았어. 네. 남았어. 남았어. 야, 지금 안 잡았어. 누가? 어디야? 어디 있어? 1 2 3 패밀리. 1 2 3 디펜스. 상윤아. 이럴 때 많이 뒤집어져 유소년은. 아, 그래? 어. 네. 지금 우리가 잡아줘야 돼. 네. 야 거기 야 무조건 팀이 팀이. 오케이. 팀이 팀이 돌아 있어.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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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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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8번 나온다. 8번 누구야? 8번 내꺼. 오케이. 자, 한일 올라와. 한일. 한일아. 한일 올라와. 오케이. 바로 해. 오케이. 잡아. 잡아줘. 잡아줘. 한번 일으켜줘. 일으켜줘. 아니지. 자 집중해. 자 집중해 집중. 하진이 갔어 하진이가. 우리 거 우리 거 파이트. 같이 와줘 같이 같이 와줘.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케이 앞에 오케이 제발. 재밌네. 좋았어. 자, 야, 야, 온다, 온다, 같이, 같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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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리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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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자 멈춰 멈춰 이제 멈춰 멈춰. 오케이 멈춰. 뭐야 이거는. 잘했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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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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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써 다 써. 오케이 백해야지 백해야지 팀이 백해야지 백 백 같이 같이 빈티 리바운드. 앞에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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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백 백 해야지 백은 해야지. 자 같이 누구야? 오케이 좋았어. 파스보 혐이야 혐이야 혐이야. 아 뭐 어떻게 여기 오지? 민기 민기 수비 안 할 거야? 민기 민기 방어야. 민기 민기 니가 해 니가 해 소민이가 해. 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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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와. 헤이 소민 헤이 소민 네 어 좋았어. 자기 거 막아 자기 거 그냥 줘도 되니까 줘도 되니까 줘도 돼 줘도 돼. 안 다치게 안 다치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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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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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어 흡족해 하시네. 아주 좋았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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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첫승 챙겼어요. 첫승 내일 봐요. 내일 내일 봐요. 거의 바뀌었는데? 에이 이게 뭐 이점 바뀌었어. 어 바꿔줘야 돼. 그럼 오늘 어땠어요? 저 위즈 아, 아무것도 안 했지만 아 에이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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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수비 만족해요. 팀이 어땠어요? 아, 팀이 다 잘했는데 제 플레이가 불만족스러워가지고. 왜 왜? 아 너무 허짓거리를 많이 했어요. 혜민 잘했어요. 에이, 근데 이겼잖아요. 아, 그, 기분 좋긴 한데 내일은 잘해야죠. 더 저까지 잘해가지고 40점 차까지. 지금 우빈이 형한테 도발 받은 거 화났어요 지금 혜민이 형. 왜 왜 무슨 도발을 받았어? 뭐라고 왔어? 뭐라 했더라? 새벽에 자는데 전화 왔대요. 야 너네 내일 어차피 집 갈 건데 뭐하러 오냐고. 그쵸 근데 저희가 이겼죠. 근데 잘 보세요. TOP가 이제 홍콩한테 19점 차로 졌는데 우리가 홍콩 16점 차로 이겼어요. 형 성민이 형 내일 걸리면 우빈이 형 몇 시간 남았어. 진짜 못 걸어. 우빈이 형 보여줬어. 나 김치 가고 싶어. 나 8번 무서웠어. 근데 8번? 그렇게 8번 like less than 5. 하나도 못 넣었는데 그렇게 잘하지 않아. 수비를 좀 잘했어 8번. 형을 잘 형을 잘 막았다. 아니 걔 아 우리 뭐 누구냐? 혜민이 혜민이나 동준이인가 내가 지금. 아까부터 안 보이는데 동준이 잘. 근데 사진은 뭐야? 아이씨 카이리 어빙인데? 그니까 아 근데 저 아 딸 아 근데 아 근데 진짜 떡하는 줄 알았어. 몰랐나? 오 설마. 야 왜 설마 세 번 공대 실패했냐? 오 세 번 세 번 세 번. 잘 안 잡았어. 웜업 제대로 해야 돼. 네 릴스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릴스에 진짜 올라오던데.
근데 오히려 덩크보다 거기서 그냥 엔드원 레이업이 더 멋있었어. 올랐다가 여기서. 맞아, 맞아, 여기서. 아, 그건. Bro, just bump him and go. W pass, passing bubble. 와, 비전. 이거 슛 아니었어? Fake hi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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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근데 난 게임을 좀 천천히 하는 게 재밌어. 근데 우리 빠르게 해야 돼요. 어, 맞아, 맞아. 아, 근데 그래서 아, 오늘 감 잡았어. 내일 그 빠른 걸. 아, 우리 좀 센터가 없으니까 좀. 와. 속도. 뎀. 누구야? 왜? 아, 형. 아, 나야? 형. 아, 형. 아, 형. 아, 형. 아, 형. 아, 형. 아, 그렇지. 왜? 아, 아, 형이 그 패스. 모르는 척. 아, 왜 이렇게 빠른 거야? 계속이야. 아, 진짜. Why is he like that? 계속이야. 아. 굿디더. 굿디더. 아, 에이, 잠깐만. Look at 발가락 봐봐. 얘 발가락 봐봐. Look at his 발가락. 발가락. Nobody jumps like that. Look at his 발가락, man. He stepped out of bounds. He stepped out of bounds. 발가락을 어떻게 봐? He stepped out of bounds. He stepped out of bounds or something. They called something. Oh yeah. 나 똥하는 줄 알았어. 어, 나 진짜 똥하는 줄 알았어. 아, 나 fine. 얘 뒤에 있어. 아, 나 잠만. 설마. 와. 내 엄청. 포커페이스요? 아, 봐봐! 내 얼굴 아무것도 리액션 없어! 커비? 오케이. 내일도. 와, 재밌네. 내일 우리 다 득점? 10포인트? 우리 몇 명이지? 8명 80점. 8명 80점 가져가자. 아, 상현은 뭐 20점. 아, 근데 오늘 전원 득점 했잖아. 아, 어. 아, 그럼 됐어. 어, 맞아. 전원 득점 했나? 아, 했어. 너 있잖아, 됐어. 나 넣었어. 효민이, 우리 둘이. 너 뭐? 전원 득점 했어, 2득점. 어, 나도 2득점! 에이! 나 4야. 와, 왜? 뭐야, 질 것 같은데? 그러지 마요, 진짜. 형님 뭐해? 어, 학원 숙제요. 야, 씻고 해. 아니, 형들 씻고 있잖아요. 아니야, 다 씻었어, 이제 씻고 해. 어, 그래요? 어. 이 문제. 들어와서 계속 이거 하고 있었어? 네, 아직 한 50분 했어요. 시계. 여기 와서까지 공부해야 돼? 학원에서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했어요. 일단 아빠가 1차적으로. 환이 형 게임하고 있어? 아... 동생... 오늘 벌써 공부 씻지도 못하고 공부하고 있는데